and walk a bucket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s. I let them tell me who I was. I've been talking myself up onto the gallows. 안녕하세요, 마이들. 여러분, 지금 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고 렌즈까지 착용하고 다시 나타날게요. 짜잔,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죠.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제품들만을 사용해서 뭔가 필터 씌운 듯한 쿨톤 여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웹툰 여주 느낌이 나게도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그램에서 예쁜 신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이스 단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쿨톤 메이크업을 보면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그램 무결 창조 꿈실러를 사용해줄 건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컨실러랍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 조그맣죠? 이게 가방이나 파우치, 주머니 속에도 쏙쏙 아주 잘 들어가는 그런 크기예요. 먼저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1호 퓨어는 17호부터 19호톤의 화사한 핑크빛의 퓨어 아이보리 컬러, 2호는 20호부터 21호톤의 깔끔한 상아빛의 라이트 베이지 컬러이고, 마지막 3호는 22호부터 23호톤의 차분한 옐로우빛의 뉴트럴 베이지 컬러예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3호를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주고 다크서클이랑 밝히고 싶은 부위에는 2호를 사용해줄게요. 제일 먼저 다크서클 부분부터 발라주시면 되는데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커버력까지 완벽한 제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리밀리 브러쉬랑 퍼프를 사용해서 펴발라줄 거거든요. 이 브러쉬랑도 궁합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다크서클 말끔하게 가려지신 거 보이시죠? 이게 잡티, 다크서클, 입 주변 등에 커버가 필요한 부위를 말끔하게 가려주면서 들뜸 없이 말끔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주더라고요. 분명 오늘 피부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는데 컨실러 하나 바르니까 지금 잡티도 다 가려지고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 다음 마지막 2호로 좀 밝히고 싶은 부위에 적당한 양을 발라서 마무리해줄 거예요. 제가 컬러그램 베이스를 처음 사용해보는데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베이스 단계 첫 번째로 거의 99% 컬러그램 컨실러를 계속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완성했고 바로 쿠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비건 쿠션 19호 색상 사용해줄 건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했던 것보다 한 톤 정도 밝은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살짝 찍은 다음에 안쪽부터 톡톡톡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웨이크메이크의 쿠션류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생각보다 쿠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워터 벨벳 비건 쿠션이라고 해서 되게 좀 매트하고 건조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촉촉하게 잘 올라가면서 발림성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생각했던 것보다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최근에 사용했던 올리브영 쿠션 중에서 이 웨이크메이크 쿠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얇게 발리는 것 같아. 그 다음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사용해줄 건데 이걸로 눈가랑 눈썹 외곽 라인만 빠르게 정리해줄게요. 여기에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2호 색상 사용해줄 건데요. 요즘에 이 쉐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웜이랑 쿨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있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쿨톤 계열로 할 거기 때문에 쉐딩도 쿨톤 색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있는 쉐딩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섞어서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은 뭔가 약간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쉐딩도 더 빡세게 넣어줄게요. 거의 분노의 쉐딩질인데? 그 다음에 코 쉐딩은 제일 연한 색상만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 코는 최대한 조각 코로 만들어볼 건데 제가 좀 사진이 잘 나오고 싶을 때는 코 쉐딩을 평소보다 더 빡세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쪽에도. 자,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차례잖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답니다. 바로 컬러그램 음영창조 섀도우 팔레트 4호 오묘 공식인데 이번에 이 4호가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1호랑 3호 컬러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 컬러들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신상 컬러가 정말 그냥 미쳤어요. 딱 보시면 뭔가 몽환적인 그런 핑크 보랏빛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하나씩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브닝은 솜사탕 구름 같은 소프트한 라벤더빛의 베이스 컬러이고 두 번째 써니문은 뭔가 딱 감성적인 맑은 핑크 라벤더 컬러, 세 번째 오로라는 말 그대로 오로라처럼 별들이 총총
박혀있는 듯한 실버 퍼플 빛의 글리터이고 마지막 더스크는 뮤트 브라운에 퍼플을 한 스푼 넣은 듯한 분위기 있는 음영 컬러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오늘은 필리밀리 아이브러쉬 프로 컬렉션이랑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컬러그램 섀도우 팔레트랑 궁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이 이브닝 컬러를 묻혀서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넓게 넓게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언더까지 이어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써니문 컬러를 추가로 발라줄 건데 이거는 삼각존이랑 눈두덩이에 발라도 예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오로라 컬러랑 같이 애교살에 발라주면 요즘 딱 유행하고 있는 오묘한 눈물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쌍꺼풀 라인에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 남은 양으로 삼각존에 발라주면서 여기 애교살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 오로라 컬러를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애교살에 쓱쓱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위에도 한번 쓱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발라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더스크 색상을 눈두덩이 뒤쪽에 발라줘서 음영감을 넣어주면 섀도우 단계는 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스피드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블러셔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 뭐 따로 블러셔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블러셔를 해주면 그런 분위기 있는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색감이 조화롭게 된다고 해야 되나? 톡톡톡톡 바르면 되는데 색감 미쳤죠, 진짜. 아까 섀도우만 발랐을 때도 예뻤는데 이렇게 블러셔랑 같이 바르니까 더 예뻐요. 전체적으로 발림성이 너무 좋고 가루날림도 거의 없는 편이라 요즘에 정말 매번 데일리템으로 손이 자주 가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쿨톤 분들 이거 꼭 구매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아이메이크업을 좀 마무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를 해줄 차례인데 이거는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제품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전원을 키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되게 좀 뜨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막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운 건 아닌데 이걸 사용해서 뷰러를 해주면 속눈썹이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진짜 잘 올라가죠? 여기에 웨이크메이크 리얼 래쉬 펜슬 라이너 1호 색상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걸 사용해서 그냥 찍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브러쉬 세트에 있는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손톱에다가 좀 덜어준 다음에 이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얇게 라인을 빼줄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정말 얇게 빼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강조하기보다는 메이크업 색감을 좀 더 살려줄 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색상을 사용해줄 건데 오늘 마스카라는 뭉치지 않게 정말 얇게 발라줄 거예요. 마스카라를 너무 뭉치게 바르거나 뭉치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하면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얇게 발릴 수 있는 데이지크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한올한올 바른 듯한 느낌을 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인 립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짜잔! 이렇게 컬러그램 신상 틴트인 주시 블러 틴트를 가지고 왔는데 워낙에 컬러그램 색조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컬러그램 틴트를 너무너무 잘 사용 했었는데 아주 그냥 이번 신상 틴트도 정말 미쳤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는데 진짜 주시블러 틴트 이름 그대로 과일즙이 느껴지는 컬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제가 쫘르륵 발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살구 힙쟁이는 러블리한 살구 피치피치라 웜톤 분들께 정말 찰떡인 컬러이고 2호 피리쿠아바는 핑크와 코랄이 섞인 생기있는 컬러, 3호 애플 쌍따봉은 잘 익은 사과처럼 또렷한 레드빛의 컬러, 4호 폭닭 꿀숭아는 핑크 피치피치의 내 입술 같은 컬러라서 쿨톤 베이스로 정말 찰떡이며 마지막 5호 우쌍 체리는 딱 정석 체리 레드 컬러인데 여기서 플럼빛이 좀 더 섞인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너무 예쁘죠? 심지어 제품명도 컬러에 맞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메인 컬러인 3호 애플 쌍따봉을 바를까 하다가 뭔가 오늘 같은 쿨톤 메이크업에는 4호 폭닭 꿀숭아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4호를 발라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입술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타입인데 바르고 나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블러 제형의 틴트예요. 그리고 바를 때 이 틴트 팁이 스푼형 떠먹팁이라 입술 굴곡에 맞춰져서 양 조절도 쉽고 바르기가 정말 편리해요. 이렇게
심지어 틴트 향도 너무 좋아요. 약간 달달하면서 새콤한 향이에요. 이렇게 립을 다 발랐는데 너무 예쁘게 잘 발렸죠. 요즘에 입술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 각질 부각도 거의 없는 편이고 손등에 발랐던 색상 그대로 입술에 올라와서 요즘 저의 파우치 필수 인생템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이블린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주면 완성인데요. 제가 지금 탈색모라서 눈썹도 밝게 탈색을 한 상태거든요. 눈썹은 너무 진하게 그려주지 않고 빈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주면서 헤어 색상이랑 같이 맞춰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컬러그램 제품들이 치즈필름이라는 웹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학생분들께서도 정말 데일리로 잘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올리브영 쇼핑하실 때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9월 16일인 내일 주쉬 블러 틴트가 특가라서 딱 내일 하루 동안만 6,700원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미니 블러 틴트까지 같이 증정한다고 하니까 더 놓치지 말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특가가 끝나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미니 블러 틴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할인도 받고 미니 블러 틴트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빠르게 헤어스타일링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